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질문 125.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